지효는 지금 효충기? 효충기 데이터지. 삐삐삐삐 효충기. 이거 제보는 모모가 했어. 모모의 제보에 의하면 요즘 지효가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. 사춘기는 좀 예민한 건데 약간 좀 질풍 노대의식인가 지효가? 모모 어땠길래 지효가? 제가 멋쭈기였는데 이제 지효는 뭔가 제가 뭐라고 하면은 잘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. 모모가 말만 하면 예민하다. 근데 지효가 약간 저한테만 그러는 느낌이 약간 있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. 지효 괜찮아? 뭐? 이런 느낌이야? 뭐 약간 이런 거. 공격적이야? 다른 멤버들은 안 그러는데 모모한테만. 네. 지효 인정하나? 인정해요. 왜 모모한테만? 왜냐면 그 전에 모춘기가 있었을 때 모모가 너무 심해서 너무 짜증이 났어요. 그게 그래가지고 복수하고 싶었어요. 지고 싶지 않았어. 모모가 사춘기 때 어떻게 했는데? 뭐 똑같은 거. 똑같이. 나 밥 먹었는데 아까 먹었는데. 글쎄. 돌려주려고 일부러. 근데 요즘 지나가지고. 괜찮을 거예요. 멤버들이 겪었을 때 모모 모춘기 가장 좀 심각했었던 거 뭐가 있을까? 눈만 마주쳐도 막 눈으로 욕한 적 있어. 오늘도 그랬어. 오늘도 눈 마주치자마자. 눈으로 욕한다. 근데 다현이가 워낙 재밌는 표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. 그러니까 다현이한테는 눈빛으로 쏘고. 야 세네 모모가. 모춘기를 또 있어? 모춘기의 피해자. 글쎄. 뭐만 하면 글쎄래? 네, 뭐 하면 계속. 너 밥 먹었어? 글쎄. 밥 먹었어? 글쎄는 말이 안 되지 않아? 그건 할 말 있어. 그건 나연 언니한테 배웠어요. 아니야. 전파했구나. 글쎄 이렇게 하면 된다고. 근데 제가 인정하는 게 모춘 게 어느 정도가 좀 저의 영향도 있는 거. 저랑 정현이의 영향이 좀 크지 않았을까. 맞아요. 정현이도 있고. 그리고 모모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으면 궁금해가 뭐야 무슨 얘기하니까 알려고 하지 마. 왜 네가 알려고 해? 진짜? 야 이거 나 배웠지 않아. 많이 배웠어.